안녕하세요, 올쏘입니다. 예, 올쏘의 아싸 시즌2 아리까리. 예. 예전에 컨텐츠 보시면 치과에 엑스레이 보는 방법 뭐 이런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오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이 다양하다는 건 나름대로의 다 각기의 목적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치과의사만큼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생긴 엑스레이를 뭐라 그러는구나, 이걸 왜 찍는구나라는 대략적인 거를 그냥 알고 가시면 되는 거지. 야, 이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충치 아닌데 충치라고 그러는구나 이 나쁜 놈, 이건 절대로 모르세요. 사실 저도 엑스레이 들어봤을 때 이건 충치인가? 아닌가? 이거 다시 엑스레이 딴 거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운 분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판단하시라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제일 많이 찍는 사진은 돌아가는 거예요. 방에 이렇게 가둬놓고, 턱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얼굴을 붙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계가 우웅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파노라마 사진 찍어보셨죠? 안 찍어보셨으면 그걸 한번 찍어보시면 파노라마 찍는, 치과에서 파노라마 찍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핸드폰을 고정한 후에 찍고, 옆으로 움직여서 찍고, 옆으로 움직여서 찍고, 옆으로 움직여서 찍으면 길다란 사진이 나오는 거죠. 치과 파노라마도 그렇게 찍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쭉 볼 수 있어요. 이야, 이게 호수가 쫙 펼쳐진 게 좋구나. 그래서 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의 턱뼈는 어떻게 생겼어요? 입 주변부의 뼈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잇몸뼈는 대충 이런 정도 높이에요. 뿌리는 이렇게 배열이 되고 있네요. 이런 대략적인 풍경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저 나무에 이파리가 몇 개 있는지는 안 보여요. 이렇게 길다란 사진을 걸어놓고 여기 충치가 있어요, 이건 치료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치과의사가 얘기했다면 엄청나게 큰 충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정밀 사진을 찍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치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크고 심한 경우가 아니면 파노라마 사진에서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요, 파노라마 사진이요, 여기에 필름이 있어요. 여기에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이렇게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엑스레이에 나오는 건 얘의 간섭을 받은 이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정화하겠죠. 두 개가 겹쳐지는 걸 뚫고 지나가서 반대쪽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이 사진 하나만 걸어놓고 여기가 충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진을 좀 찍어보는 거죠. 이 작은 사진은 대부분 그 궁금한 치아의 옆에 붙여서 찍습니다. 입 안에다가 필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안에 필름을 집어넣고 필름, 여기 치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놈 독사진만 나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렇게 돌려서 셀카로 찍을 때 그 셀카 사진 정도가 돼요. 그런 정도를 보면 충치를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모든 입안에 독사진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 치아가 보통 28개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독사진을 찍으면 한 14장쯤 찍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너무 귀찮은 거죠. 그리고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단체 사진을 결혼식 사진 찍듯이 이쪽에 위아래 놈을 한꺼번에 찍고요, 이쪽에 위아래 놈을 한꺼번에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윗니아랫니 한 8개쯤이 한 번에 나옵니다. 요 놈은 필름을 집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물고 찍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두 장 가지고 어금니 쪽에 충치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사랑니가 저기 파노라마 사진에 있는데 이놈의 사랑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뽑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그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얼마나 두께가 되고 얼마나 딱딱한지를 잘 봐야 사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2차원적인 겁니다. 3차원적인 걸 2차원적인 걸로 바꿨으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3차원 쪽으로 보겠다고 CT라는 걸 찍습니다. 근데 CT도 결국은 요렇게 조각조각, 요렇게 조각조각한 거를 다 잘라가지고 붙인 거죠. 보통 우리가 CT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통 속에 들어갑니다. 오옹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보통 이제 맨날 보이는 거 CT지 않습니까? 근데 치과 CT는요, 파노라마 사진 찍는 것처럼 찍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어디 통이나 이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T를 찍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찍고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방사선 노출량도 상당히 적고,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독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독사진 한 장을 찍으면 뭐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냐면 편의점에서 바나나 하나 뜯어서 사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자연계 모든 물질에 방사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바나나 수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파노라마는요 날 맑은 날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결국 결론적인 얘기는 치과 엑스레이는 방사선 우체에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에 다 나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잘 들여다보니까 푸석푸석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죠? 골다공증하고 비슷한 거죠.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푸석푸석해지면 엑스레이에 나와요. 그 얘기는 속에 있는 실질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이에 붙여서 찍는 엑스레이에도 전체 치아의 밀도에서 50% 가까운 칼슘이 빠졌을 때만 나온대요.